이러한 고행주의는 5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서 비잔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나중에는 러시아로까지 번져나가게 됩니다. 이러한 그 고행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성 시메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는 이러한 기둥과 같은 곳 위에서 27년을 수행을 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. 그들 중에는 많은 아랍인들도 있었는데 그 아랍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. PBC 평화방송